몇 조원이 수백 조원이 묶여 있는 것 같고 한다는 게 받았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 보고요. 네, 첫 번째 시간 발표를 맡은 김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기수 때도 사회를 받고 공식 사회를 자리 잡고 있고요.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채굴을 했다 해서 지난번에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청산했어요. 채굴비 청산해서 지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발표할 수 있어요. 잘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인터페이스 문과고요. 저희 인터페이스 문과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유니버셜 로그인하고 UX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 한 6개월 가까이 거의 매주 모여서 활동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로그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세레니티가 오고 있습니다. 세레니티는 이더리움 2.0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레니티에서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더리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고 누구나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는 이더리움. 여기 누구나에는 정말 그 일반인들도 들어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들어가고 누구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레니움에서는 이미 스케일러빌리티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해결됐다고 보고요. 해결된 상태에서 UX 사용성을 얼마나 좋게 할 거냐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 누구나의 개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UX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지난번 데브컴포에서도 UX 세션이 많이 할당이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요. 많이 UX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었고, 세션 중에서도, 세션 목록에도 UX 세션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은 이미 세레니티에 해결될 거고, 하지만 이 좋지 않은 UX를 많이 개선시켜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세션도 있었고요. 그래서 U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일 잘 아신 클립토키티와 지금 설명해드릴 유니버셜 로그인을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클립토키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일단 그 누구나는 맥을 쓰지 않죠. 누구나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윈도우를 쓰시고요. 이게 엣지 브라우저하고 크롬 브라우저가 열려 있으면은 저희 와이프는 자연스럽게 이걸 닫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닫고요.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독특한 거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클립토키티는 엣지나 IE에서 열리지 않아요. 아예 열리지가 않아요. 이게 끝이에요. 뭐 크롬을 설치하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끝이에요. IE는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보여주진 않고 요약을 해왔습니다. 요약한 걸로 잠깐 볼게요. 엣지 브라우저를 열고 클립토키티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메타마스크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메타마스크 설치하러 가면은 크롬을 먼저 설치하래요. 오케이. 그럼 크롬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크롬 다음에 뭐 설치해야 되죠? 메타마스크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안내가 끊겨요. 그렇게 어디로 가야 되지? 싶은 거죠. 그럼 다시 클립토키티에 가면 메타마스크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설치하죠. 아,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메타마스크 설치를 하면 지갑을 생성하고요. 이런 무슨 영어 문제 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걸 읽으시고 예스를 누르시길. 네. 예스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세팅하고 12개 단어가 주어집니다. 12개 단어를 잘 적으래야 모르겠고 다음 누르면은 숙제 검사하죠. 그 12개 단어 입력하래요. 아씨, 그러면 다시 오시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적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적고 12개 단어를 다 입력하고 나면 굉장히 어려운 영어로 아주 강력하게 빨간색으로 너 이거 꼭 백업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무섭게 겁을 줘요. 그리고 영어 약관이 나옵니다. 약관 다들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면 이걸 다 통과하시면
크립토 키티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 키티에 들어가면은 이제 본인 확인하세요 이런 거 누르죠. 이건 이제 끄죠. 메타버스가 이제 연결을 누르시죠. 근데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시면 고양이 한 마리라도 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고 그러면은 이 화면이 뜨는데 이제 이더가 없는 거죠. 네, 연습도 안 돼요. 아까 20번까지 했던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거래소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이더를 사야 되니까 3단계 본인 인증을 거치셔야 되는데 OTP라는 걸 하셔야 돼요. OTP라는 걸 하셔야 돼요. 우리 할머니가. 네. 전용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고요. 이걸 개설해야 되니까 은행문이 닫아서 다음날 은행에 방문합니다. 은행에 방문했는데 최근 3개월간 통장 개설 이력이 있으면은 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꽝이에요. 그 빼고, 이 케이스를 빼고, 이 케이스를 빼고, 통장을 개설했어요. 현금도 입금했어요. 근데 내일 이더가 떨어질 것 같대. 그럼 오늘 못 사죠.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럼 다음날 이더를 구매해서 메타마스크로 송금을 합니다. 이제 할 수 있어요. 이제 할 수 있고요. 아, 제가 숫자를 붙여봤는데 29단계예요. 여기까지 통과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느끼시는 건 이상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할 수 있죠. 들은 얘기예요. 다른 세미나에서. 크립토 키티가 재미있대. 사실 재미있는 건 아니고 돈이 돼서 그랬던 거죠. 우리가 크립토 키티를 했던 이유는 돈 때문이죠. 돈이 된대라고 하니까 100명이 찾아왔습니다. 100명이 찾아왔는데 아까 그 30 몇 단계를 통과한 사람은 한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쏟아내봤자 여기서 걸러내는 게 더 낫지. 한 명만 통과한답니다. 이 한 명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이 99명의 신경을 잘 모르세요. 우리들은 이 99명의 신경을 잘 몰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유니버셜 로그인을 보여줄게요. 유니버셜 로그인으로. 네,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크립토 키티 사이트에 들어오면 클리커라는 앱이거든요. 네, 클릭하는 게임이에요. 들어오면 이제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겠죠. 지금 사용하는 거는 윈도우즈의 엣지 브라우저고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JK테스트14라고 이름을 적을게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지금 이 입장문으로 입장할 수 있는 게임이 세 개가 있어요. 데뷔 세 개가 있고, 그 데뷔는 뭐 파퓰러 데뷔, 마이 로그인 데뷔, 유니버셜 로그인 데뷔라고 있습니다. 테스트 되어 있는 거고요. 아, 여기서는 ENS를 사용합니다. 이더 네임 서비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게임에 크리에이트를 되어 있죠. 크리에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회원 가입 끝이에요. 회원가입이 끝났고요. 여기에 제 이더리움 주소가 생깁니다. 아, 이게 지금 락스텐 테스트넷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주소가 생기는데 우리는 저걸 못 외우니까 그 위에 걸 외우면 되죠. 이게 테스트 14. 왜 14냐면요. 제가 어제 13번까지 테스트를 했어요. 요게 생긴 거고요. 아, 이더 스킨에서 이거 조회하시면 생긴 게 보여요. 이게 좀 생긴 게 보여요. 지금 회원가입이 끝난 거예요. 특이한 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게임을 하러 가야겠죠? 이 게임은 독특하게 회원가입을 하면 클립스라는 토큰을 줍니다. 토큰을 주는데 제가 회원가입을 해서 받으면 20개를 받고요. 디바이스, 뭐 핸드폰을 인정을 해도 5개 더 받고요. 백업을 하면 또 10개 보상을 더 받아요. 게임하러 가볼게요. 보스 게임을 누르면 이 다고요. 여기서 이제 클릭하는 게임이니까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여기 하단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예. 아, 이거 트랜지션 15초니까 좀 기다려야겠죠? 얼마? 그러면 곧 나오고요. 기다리는 동안 그럼 나왔죠? JK 테스트 14번이요. 나왔고요. 처음에는 재진감이 생긴 거고요. 재진감이 생기는 트랜잭션을 발생했고, 제가 지금 방금 클릭한 트랜잭션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 됐고. 나왔네요. 2분 전에 생성했고요. 31초 전에 제가 클릭한 게 이제 클릭이 유지가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아, 독특한 거는 이렇게 그냥 게임이에요. 이제 고양이를 산 거죠. 이제 거기 클릭한 게 해당하는 고양이를 산 거죠. 산 거예요. 비밀번호는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세션이 이 브라우저에 살아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 게임을 또 하잖아요? 그럼 역시 비밀번호 물어보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JK14를 누르면, 기존에 로그인된 디바이스에 얼럿이 뜹니다. 지금 모바일을 접속하려고 하는데, 승인할 거니. 여기서 승인 눌러주면 얘도 바로 로그인 돼요. 뭐, 비밀번호 치는 게 없어요. 근데 두 개 디바이스, 모든 디바이스가 다 로그아웃 되어 있으면, 분실했거나, 로그아웃 되어 있으면, 그땐 비밀번호를 쳐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백업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백업 코드가 생깁니다. 아, 이것도 블록이 제작돼서, 그렇죠. 그렇죠. 운 좋으면 좋죠. 근데 운이 안 나오면 안 잡히죠. 이렇게 생깁니다.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아, 기다리는 동안. 자,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는 가스비예요. 그쵸? 가스비 누가 내냐는 거죠? 가스비 낸 사람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 이 트랜잭션이고요. 프롬이 6763이에요. 6763 계정에서 계속 가스비를 내주고 있는 거고요. 내주고 있는 거고요. 하고 클릭스라는 토큰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 토큰은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럼 6763이 누군데 가스비를 자꾸 내주죠?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클릭토키티는 클릭토키티를 만드는 회사에서 한번 이용해봐. 공짜로 이용해봐. 사용해보고 재미있으면 한 일주일 사용해보시고 재미있으면 그때 메타마스크 설치하던 어려운 길을 통과해서 30몇 단계를 통과해서 그때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용해보거나 체험해보고는 걸 할 수 있을 때 서비스 제공이 좋죠. 그래서 아, 네. 네, 조금 기다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죠. 아, 유니버셜 로그인에서 얘기하는 거는 방금과 같이 가스비 대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비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대비 뭐 한 10개, 100개, 20개, 100개, 200개 계속 늘어날 건데 그거 지각부터 다 다르게 할 거니 그게 아니고 ENS를 이용해서 아까 JKTS14만 넣으면 밑에 3개 보였죠. 같은 이름으로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같은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하나만 가입해 놓으면 그 이름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데 다 로그인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편리, 뭐 회원 가입, 신규 회원을 끌어들이기 아주 좋습니다. 아,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로그인은 새로운 사용자의 진입, 온보딩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거 보관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디자인 패턴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기능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기능들을 잘 조합을 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능 중에 조합을 한 건 ENS, 네임 서비스와 메타 트랜잭션이라는 걸 이용을 했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그 도메인, 막 IP 어드레스를 뭐 도메인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이더리움 주소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바꿔주는 게 ENS고요. 나온 지 꽤 됐죠? 지금도 이번에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하더라고요. 대규모 업그레이드에 유니버셜 로그인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 업그레이드 되는 거에 유니버설 로그인 쪽도 같이 포함이 돼서 업그레이드 되고요. 메타 트랜잭션은 가스리스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스리 역시 키만 가지고 트랜잭션을 발생시킵니다. 저런 마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건 일반적인 트랜잭션입니다. A가 B, B를 호출하는 거예요. 컨트랙트 B. 왜냐하면 B하고 C까지 나올 거예요. A가 D를 호출하려면은 트랜지션을 만들어서 여기에 가스피를 태워서 보내야겠죠. 그러면 이제 저쪽 날아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러려고 했더니 여기에서 서른 몇 단계를 메타마스크 설치해야 되고 이걸 해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메타 트랜지션에서는 A가 D로 보내지 않고요. A가 B한테 보냅니다. B는 웹서버고 웹서버를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트랜지션이 아니고요. 뭐 에이작스 콜이나 뭐 레스트풀 API 콜이나 이제 웹 방식으로 그냥 콜을 해요. 당연히 가스비는 키울 수 없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트랜잭션은 아니고 사인드 데이터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구성할 데이터만 보냅니다. 사인드고요. 아, 여기 사인한 사람은 VRS 값은 A죠. A 이건 A 거예요. A 값을 보내면 B가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들고요. 새로운 트랜잭션의 페이로드 값을 요걸 복사합니다. 요거를 리코딩해서 여기다 넣고요. 페이로드 값을 보내요. 넣어요. 그래서 트랜잭션 안에 사이드 데이터, 그러니까 트랜잭션 같이 생긴 사이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페이로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B가 C라는 컨트랙을 생성합니다. 또 생성을 해요. 요 생성 과정은 단 한 번만 일어나면 돼요. 처음에 한 번. 요게 회원 파일이거든요. 요 C는 A의 지갑입니다. A가 사용할 지갑이에요. 이걸 단 한 번 생성을 해야 돼요. 지갑을 생성을 하고 B가 만든 트랜잭션을 C한테 보냅니다. C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생성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보내죠. 보내고 나면 C가 D를 대신 호출해줍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콜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타 트랜잭션은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가 D를 다뤄보는 게 아니라요. B와 C가 들어가는데 그 B는 왜 자기 가스비를 소모해가면서 저걸 해주죠? 서비스 프로바이더니까. 그러니까 D 주인이 B하고 D는 같은 회사겠죠? 사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스비 없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아, 좋은 점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단점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메시지 샌더 D 입장에서는 메시지 샌더가 C입니다. 원래 D 입장에 D의 메시지 샌더는 A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여러분 하셨나요? ICO 참여하거나 ICO 참여할 때 그 메시지 샌더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메시지 샌더한테 토큰을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샌더가 C예요. 요거는 해결은 가능한, 그래서 비전 컨트랙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못해요. 비전 컨트랙에서는 메시지 샌더를 얘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수정을 해야겠죠. 메시지 샌더가 요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페이로드 안에 있는 샌더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즐이 좀 있어야겠죠. 수정이 안 되니까 결국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제작성이요. 그러니까 애초에 메타 트랜지션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애초에. 그리고 얘가 A가 D한테 직접 보낼 때는 가스비가 요것만 드는데 이렇게 들어왔더니 일단 얘가 커졌잖아요. 커졌고 용량도 커졌고 얘는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암호화되고 푸는 비용이 들 거고요. 코스트가 들 거고요. 그리고 트랜지션을 만드는 건 1번 트랜지션 발생하니까요. 이건 컨트롤 만드는 건 좀 많이 되겠죠. 이거 단 한 번만 되니까 1번은 무시하더라도 2번, 3번에 두 번의 트랜지션 필요도 들겠죠. 그래서 한 3배 정도 들 거예요. 3배 정도 더 들 거예요. 트랜지션 피가. 하고 마지막으로 계속 단점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B가 트랜잭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A의 트랜잭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되잖아요. 볼 수 있고요. 하고 B가 A의 트랜잭션을 일부러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호가 왔는데 한 2시간 정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주로 언제 발생하겠어요? 이거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거 할 때 발생하겠죠. 이걸로 가위바위보 게임 하면 안 되겠죠. 이거 B가 볼 수도 있고, 이걸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배달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은 애초에 발생하지가 않는 게요. 계속 말씀드리면 B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데 쓰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스 공격이 취약하다. A가 B를 콜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애초에 가스비가 나온 이유가 이거잖아요. 계속 콜하는 거죠. 그러면은 B의 가스비, B는 가스를 계속 내겠죠. 아, 보시면은 아까 클릭스라는 토큰이 주어졌던 거 기억하세요? 그게 이 용도인데요. 그 토큰이 다 달면 발생을 못 시켜요. 트랜지션은. 그래서 그 클릭할 때마다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 한 10번만 이용하세요. 100번만 이용하세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어카운트 계속 만들면 또 디도스 공격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디도스 공격은요. 아, 이쪽에서 막아야 돼요. 이쪽에서 막아야 돼요. 1차적으로는 토큰 회수값도 맞고요. 2차적으로는 뭐 서비스 잘 해서 막아야 돼요. 이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AWS의 프리티어요. 그거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계속 1년 동안 서버 무제한 주잖아요. 계속 하나씩 주잖아요. 이것도 디도스 공격의 똑같은 경우인 거죠. 똑같은 경우인 거죠. 똑같은 경우인 거죠. 이쪽에서 막는 것과 같이 이쪽에서 막아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이런 것들이 들고요. 근데 단점으로 말씀드린 가스비가 마케팅 비용,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쪽 마케팅 쪽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마케팅 쪽에서는 회원 한명 가입 시키는데 한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쓰거든요. 이 정도 쓰는데 이거 트랜잭션 피 한 10원, 20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 뭐 10번, 100번 줘도 괜찮죠? 괜찮겠죠? 하고 이런 거 하기 좋습니다. 뭐 일주일 무료 체험 뭐 한번 써보시고 잘 재미있으시면 그때 그 어려운 단계를 이용하세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아,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 마케팅 쪽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써봐야지 재밌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대폭포 하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은 주최 측에서 0.01리터씩 여기 있는 분들께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고 자 그걸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들이 잘 안 나눠줘요. 이게 전달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겠죠.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아주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본 홍보하거나 여러분 와서 써보세요 할 때 꼭 부채해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자 수하고 트랜지션 모두 늘릴 수 있겠죠. 이거 상위 랭킹 계열이지 않습니까? 늘릴 수 있고요. 하고 합리적인 가스비. EOS랑 잠깐 비교를 하면 물론 EOS가 더 좋아요. EOS도 스테이킹 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뭐 100만원이건 1000만원이건 스테이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트랜잭션 피는 무료인데 1000만원을 스테이킹 했으면 이거 금융비용은 드는 거죠. 금융비용은 드는 거죠. 이게 공짜는 아니잖아요. 돈이. 금융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 이자를 돈으로 가스비를 지불하면 돼요. 사용한 만큼만.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쵸.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준비하신다면 필수인 걸로 보이고요. 질문은 조금 이따 받고 EX 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